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세계 2위에 달하는 군사강국 러시아의 몰락과 신냉전의 본격적인 개막,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위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져 국제사회는 세상이 꽃피고 은은한 향기가 나는 평화의 시대에서 어둡고 차가운 삭막한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서로를 죽이기 위해 경락고에서 미사일을 꺼내 서로에게 들기 시작했죠. 러시아의 몰락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예상 외의 선전을 보이는 바람에 기존 강하던 러시아가 그저 종이호랑 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서방 세계가 이 전쟁을 기점으로 단결하여 러시아에 대항을 해버렸지만 러시아가 경제 제재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단결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중동과 남유럽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이런 중동과 남유럽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유로존을 건드기 시작했고 강력한 단결을 보여주었던 서방 세계에 서서히 금을 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서로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남유럽에서의 경제 위기가 시작되자 유럽 곳곳에서는 극단주의 성향의 정당이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유럽 전체가 재무장을 하기도 했고 단결보다는 홀로서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더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서방 세계의 이런 분열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런 유럽 국가 간의 갈등을 중재시켜 했지만 미국 내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아서 유럽 국가 간의 갈등을 중재시키기란 어려웠습니다. 결국 미국의 중재가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었고 오히려 예전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되고야 만 것이죠. 러시아의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다시 러시아와 외교 정상화를 하기 시작했으며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도 점차 완화돼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비록 경제력이 10위권에 불과한 나라이긴 해도 원자재 면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은 확실히 했으며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공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던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 국제사회를 교묘히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늘려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현재 권위주의적, 즉 동구권 세력의 중심축 하나가 없어진 상황에서 세력을 늘리지 않으면 서방세계로부터 포위를 당해 자신들도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흔들기 시작할 때부터 러시아의 경제를 점차 잠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계속 잠식을 하긴 했으니라만 본격적인 잠식 성공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였습니다. 각종 원자재와 주요 경제권에 잠식한 데 성공한 것이었죠. 더 넓어진 영향력을 확인한 중국은 이 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정책의 기조를 바꾸기까지 했는데요. 기존 정책의 기조가 많은 돈을 뿌려 영향력을 확대해 그 나라를 괴뢰화시킨 것이었다면 이번 정책의 기조는 그 경제권 자체를 잠식하여 친중국가 혹은 친중정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현재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로 인하여 자원의 수출조차 제대로 못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을 우회하여 자원을 팔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서방 세계가 중국까지 경제 제재를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해도 세계의 경제적 파장이 어마어마한데 중국까지 경제 제재를 실시해버린다면 193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보다도 더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러시아의 자원을 수입은 해야 돼서 중국의 이런 우회 수출을 눈감아주게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를 타게 되었고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넓어졌다는 겁니다. 북한의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오게 되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 식량값이 오르게 되자 북한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식량 사정이 그리 녹록치 않은데 식량값 상승은 북한에게 사형 선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였죠. 더더욱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북한 인민들의 원성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어서 북한 김정은은 빨리 수를 써야 했습니다. 결국 중국에게 대대적인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게 되죠. 러시아에 이어서 북한까지 중국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런 모습이 싫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의 유언에 따르면 중국을 절대 믿지 말라는 유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겨우 북한 내 친중파를 숙청하여 이제 마음대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또 여기에 친중파가 개입되어 국정 운영에 간섭을 두기 시작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공화국을 만들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체제를 위협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는 다시금 보수파와 친중파 간의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친중파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식량난으로 인하여 인민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다시 고난행군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보수 정권이 집권하게 된 대한민국이 지원해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결국 북한의 정계는 친중파가 기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정계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권을 교체했고 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지방 권력까지 가져가긴 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이었기에 여야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었죠. 지속된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에 점차 무관심해지고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권력이 없는 이상 대통령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 갈등은 더 오래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었죠.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스탠스를 잘 잡고 줄을 서야 하는데 그 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신냉전 최전선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는데 그 시기를 점차 놓치고 있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온 원자재와 식량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한국도 점차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여야 중 하나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야 모두가 신냉전 시대에 맞게 협치와 상생을 해야 했는데 서로의 이권을 위해 국익은 저리 치워두고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했으니까요. 정치권이 이렇게 싸울수록 국가는 더 빠른 속도로 내리막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방세계의 분열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남유럽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된 유로존 위기가 다시금 시작되면서 EU에서 탈퇴하겠다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죠. 물론 정부 국론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극단적인 정당이 늘어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독일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유럽 경제권의 불만을 토로하는 나라들도 늘어나는 바람에 독일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는데요. 블록 경제가 점차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나 러시아가 경제 제재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본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들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은 여러 나라들과 결집을 시도해 역내 경제 교류를 촉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계 국가들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취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고립주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죠.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이 중재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러시아의 힘을 완전히 빼놓기 위해 흑해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하고자 더 많은 함대를 유럽 쪽에 파견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눈을 돌려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가 신냉전의 늪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북한 백두산에는 침상치 않은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백두산 근처에서 평균 750건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이는 평균 7건 수준의 안정기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백두산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천지를 중심으로 평균 14cm 정도 옆으로 팽창하면서 17cm가량 백두산이 솟아오르기도 했으며 활동기 이후에는 상승 움직임이 둔해지다가 또 산이 하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 그대로 천지가 점차 들썩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는 지하 마그마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백두산은 946년 대분화 이후에도 1668년, 1702년, 1903년 등 여러 차례 분화한 역사가 있는 만큼 위험한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어버리면 동북아의 국제 질서가 송두리째 바뀌어버릴 수도 있었죠. 빨리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1999년을 시작으로 백두산에 지진 관측소 11개소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화산 활동 감시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일 먼저 백두산에 대한 관측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백두산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파악한 중국은 백두산 폭발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리면서 자신의 야욕을 확대시킬 기회로 쓰게 됩니다.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중국 만주의 피해를 입긴 하겠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북한이 받을 것이 분명하고 현재 김정은 정권을 몰아내고 친중 정권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점차 단둥 지역의 병력을 확대하고 백두산 폭발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부산대학교에는 화산특과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백두산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기상청 등과 같은 유관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정계는 이를 무시하고 지금 당장 놓인 정치적인 다툼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백두산 폭발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기상청장을 중심으로 이를 직접 대응해보려고 했지만 백두산이 워낙 대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계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감지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죠. 친중파 세력들은 점차 기지개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곧 겨울이기도 했고 방비를 얻으려면 중국의 도움이 절실했던 북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중파의 영향력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컸으면 김정은의 정책에 대한 견제까지 할 정도였으니 말을 다한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김정은은 이런 친중파를 숙청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국에 대한 무력 도발을 강화하고 자신의 힘을 늘리기 위해 감찰기구 등을 설립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이어나가면서 남북한 간의 관계를 계속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중파 세력이 그리 쉽게 줄어들진 않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던 도중 평양에서 탄도미사일이 펑하고 터지는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말 그대로 실패였죠. 김정은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 친정파에게 이 책임을 전가해 대대적인 수청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도 않는 이유를 삼아 계속해서 친정파를 압박하고 밀어내기 시작했죠. 그 중에는 여러 정부부서의 장관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장군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백두산이 고동 소리를 내며 대규모 분화를 일으키고 만 것이었죠. 폭발 지수가 7에 달하는 대규모 폭발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5일에 분화한 통가화산의 화산 분화 규모가 6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한 화산이 북한 백두산에서 터지고 만 겁니다. 그것도 여러 요인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시아에서 말이죠. 손에 꼽히는 군사 강국이 모여있는 그곳, 바로 세계의 화약고에서 터지면 안 되는 화산이 터지고야 만 겁니다.
백두산 폭발은 저 멀리 알래스카에서도 폭발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매우 큰 폭발 소리였죠. 이로 인하여 폭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 뉴스는 백두산 폭발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이는 명동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 1883년 8월 27일 인도네시아 크라카토와의 폭발적 분화 시에 4,800km가량 떨어진 인도양은 로드리게스 성과 3,000km가 떨어진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의 퍼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알려졌습니다. 백두산 역시 939년 폭발 당시 1,000km 정도 떨어진 일본 교토 남부와 946년 폭발 당시 465km 정도 떨어진 개성과 1000km 정도 떨어진 일부 나라 지역에서도 소리가 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백두산의 폭발은 마치 천둥 소리와 비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천둥 소리는 동북아시아를 암흑으로 뒤덮을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백두산 반경 85km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85km 내에는 지역의 초토화가 되어 이곳에 있는 동식물이 모두 소멸 파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해산시를 포함한 북한의 동북부 지역이 그 자리에서 초토화되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 만주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자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간 문명은 자연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죠. 또한 백두산 천지에는 대량의 물이 존재하는데 이 물은 그대로 계곡을 따라 북한 동북부를 물로 뒤덮게 했습니다. 거대한 홍수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85km에 달하는 초토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화산지였죠. 1815년 탐브라 화산이 분화였을 때 1815년 유럽은 여름이 없는 해라고 부를 정도로 파급적인 기후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화산 분화 규모 7등급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화산재의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피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러한 화산재 피해를 예측을 하곤 합니다. 한반도는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므로 서풍에 불면 화산재 구름은 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날의 기상장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현재의 화산재는 함경도를 지나 동해를 건너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를 통과하여 태평양 쪽으로 진행되게 되었죠. 화산재는 비처럼 내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남한에서도 화산재의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동북아시아 항공망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북한 내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엄청난 혼란이 휩싸이게 됩니다. 백두산 폭발로 인해 북한 동북부 지역이 아예 날아가 버린 터라 이 피해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를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본래 친중 세력을 숙청하려던 계획도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중파는 이것을 기회로 잡게 되었습니다. 친중파의 세력은 예전보다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원조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친중파 내에는 여러 군부대 장군들도 있었고 심지어 평양을 지키는 부대들도 가담하고 있어서 친중파는 자신을 죽이려 했었던 김정은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백두산이 폭발하여 북한 곳곳에 감시체계가 망가지고 있던 사이 친중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평양 곳곳의 친중 근위 부대들이 화산 폭발을 틈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죠. 이들은 빠르게 북한 평양 내 주요 거점들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김정은의 위치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이었죠. 만약 김정은의 신변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쿠데타 세력은 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김정은의 위치부터 파악하고 이를 제압해야 했죠. 백두산 폭발 직후 김정은은 비밀 은신처로 피신한 곳을 알려줬습니다. 혹시라도 백두산의 영향이 평양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죠. 근데 그때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운이 좋게도 김정은이 쿠데타 세력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친중 쿠데타 세력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단둥 지역입니다. 단둥 지역에는 중국군이 미리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한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쿠데타가 일어날 것도 미리 알고 있었죠. 중국군은 백두산 지역에서의 중국인 보호 및 북한 내 치안 안정화 작전의 명분으로 북한 내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압록강의 물이 백두산 폭발의 영향으로 높이 올라가게 되었고 북한 국경 경비대가 단둥 철교를 차단했기 때문에 북한 내로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경우의 수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낙관적인 예상만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고야만 겁니다. 중국 군부는 어떻게든 북한 내로 진입하라는 명령에 북한 국경 경비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로 진입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국경 경비대와 중국군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미 쿠데타 세력이 평양을 장악하고 있었고 또 백두산이라는 급변 사태가 발생한지라 북한군의 지휘 체계는 이미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중국군이 쳐들어오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백두산에서는 수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이 개입했다는 소식이 북한군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백두산에서의 수습은 점차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북한군은 수습 현장에서 이탈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친중파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북한군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총격전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휴전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돈바스 지역은 친러 반군이 아직 영위하는 지역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친러 반군 간의 국지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겠다고 돈바스 지역 내에서 재차 작전을 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잠잠해졌던 우크라이나는 다시 전쟁의 화마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됐죠. 서방 세계도 우크라이나의 이런 행동에 난감을 표했으며 극동아시아의 한반도와 유럽의 우크라이나 둘 중 그 어떤 곳도 집중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동 정세도 정말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된 식량난이 중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중동 내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즉 미국이 한반도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었죠. 거기다가 백두산이 폭발하여 대규모의 화산재를 발생시키는 바람에 정찰기나 인공위성 등의 정찰 자산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기 힘들었죠.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갖고 있었던 휴민트가 전부였습니다. 화산재의 피해로 인해 한국도 백두산의 피해를 그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것 같다는 국가정보원의 말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찰 자산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라 북한 내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략적인 상황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계는 하나로 집중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두산 폭발을 두고 정쟁만 벌이고 있었죠.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 것인지, 이 피해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 것인지, 당장의 지지율을 보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국가 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요. 여당은 야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붙잡고 있다고 하고 있고 야당은 무능력한 여당이라며 욕하고 있었죠. 국가정보원에서는 지금 당장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난 것 같으니 당장 수를 써야 한다고 요구 중이지만 정계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백두산 이야기만 주야장천하고 있었죠. 모든 정보기관이 백두산에 집중되고 있었을 그때 서방세계에서도 중국의 북한 개입에 대한 정보를 감지하게 됩니다. 중국군이 마침내 북한 영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북한군은 백두산을 수습하고 있어서 중국군의 이런 개입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이 지휘하고 있었는데 중국군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군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게 했고 중국군은 더욱 빠르게 평양으로 계속 진격하게 됩니다. 중국군은 20일 이내에 평양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보였고 친중 계류 정부도 빠르게 세워질 것이라 보였죠. 중국이 기어코 북한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것을 알게 된 미국은 노발대발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병력을 정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국지전이 발생하는 바람에 한국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에서 발을 빼고 한반도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리 쉽지 않은 상태였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더 넓은 유럽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발을 들여놓은 상황이라 발 빼기가 어려웠죠. 한편 한국에서도 인지와 중국군의 개입을 눈치채고 대포콘을 상향 조치합니다. 그리고 정계에서는 또다시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주전파와 협상파로 나뉘어 정계에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전파는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하더라도 현재 급변사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빠르게 북진을 해야 한다였고 협상파는 불필요한 희생을 줄여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백두산 폭발에 대한 피해를 수습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였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였지만 정계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이권 다툼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군의 북한 개입에 위협을 느끼고 신냉전을 대비해 국방군을 가지려고 준비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 입장에서는 남북간 간의 이런 갈등 관계가 계속 있는 것이 자유민주당이 가진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바로 평화헌법 개정이죠. 그래서 일본은 한국 협상파들을 구슬려 이 상황을 중재시키겠다는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한국이 이 전쟁에 참전하다가 통일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미국 등 서방세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치 않고 있었고 미국의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이지라 협상을 하자는 이야기를 내놓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 내에서는 협상파들의 세력이 더 커지기 시작했죠. 정계에서는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던 사이에 중국군은 빠르게 진격을 하며 평양으로 달려왔습니다. 중국군이 평양에 당도라도 하는 순간 김정은의 신변도 조만간 찾아낼 것이고 친중 세력이 북한을 장악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빨리 수습을 해야 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계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북한의 급변 사태는 빠르게 해결 중이었고 중국군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짓 현설하게 됩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지만 이런 선의의 거짓말은 오히려 한국을 불안케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계는 이를 두고 더욱 이권 다툼을 하고 있었죠. 국민들을 이끌 정계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순간 속에서도 중국군은 계속 남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함락이 코앞이었죠. 이 진격을 멈춰 세워야 했습니다. 중국군은 빠른 속도로 평양으로 진격해갔습니다. 특수치안안정작전이라고 말하면서 북한 내륙 깊숙이 들어왔죠. 갑작스러운 공격에 북한군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전력차로 인하여 북한군은 개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군 대다수는 현재 백두산 화산폭발 수습 현장에 가있었고 무엇보다도 전쟁이 불가능한 군대였기에 중국군의 이런 진격은 북한군의 붕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로망은 매우 처참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도로를 새로 깔면서 진격을 해야 했는데요. 고속도로에 있다곤 하나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한 고속도로에 가깝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이런 북한의 인프라 문제가 중국의 진격을 점차 지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북한군의 저항도 이어졌는데요. 김정은의 신변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중파가 완전히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었기에 일부 북한군들이 중국군의 진격을 막아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중국군을 향해 조금씩 게릴라전을 펼치고 보급대를 공격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군의 진격이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중국군의 공세 종말점이 도달하게 된 것이었죠. 그것도 평양이 아닌 평양에서 64km 정도 떨어진 안주에서 말입니다. 중국군이 생각보다 빨리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프라와 보급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만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중국군에게 안정적으로 식량 등을 제공할 보급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이렇게 긴 보급선을 따라서 보급을 하니 자연스레 진격에 차질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군은 빠르게 평양을 점령하기 위해 주요 도로망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북한군이 숨어서 중국군을 공격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보급이 차단된 상태가 된 것이죠. 북한군의 저항은 생각보다 매서웠습니다. 친중파가 평양을 장악했다고는 하나 김정은의 신변이 확보된 것도 아니었고 군부 전체를 통솔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친중파가 평양을 장악했다는 소식은 그대로 북한 군부 내에서도 퍼지게 되었는데 북한 군부는 이에 실망하며 군부를 떠나거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백두산 인근은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백두산 폭발로 인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소멸하였고 초토화가 되었으니까요. 화산 폭발의 위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 인류가 만들었던 핵폭탄보다도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특히나 화쇄류가 위험한데요. 화쇄류는 화성세슬류의 줄임말입니다. 화산 폭발 이후 산의 사면을 따라 고속으로 분출되는 화산재를 의미하는데요. 최대 이동 속도는 700km per hour이며 온도는 약 1000도씨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원전 79년 폼페이의 비극을 발생시킨 주 원인이 바로 이런 화성 세슬류였죠. 백두산 폭발 이후에도 이런 화쇄류는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력과 관성, 열에너지를 추진력으로 100km 이상 지면을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겨우 수습이 된 지역을 찾아가 보니 이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해산과 같은 주요 도시들이 완파되었습니다. 또한 북한뿐만 아니라 만주에서도 피해가 극심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만 해도 2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었죠.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준비했지만 중국군이 평양으로 진격 중인지라 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의 욕망이 일으킨 또 다른 비극이었죠. 이곳은 개성 출입문 사무소입니다. 근데 이곳을 지키던 국군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대규모로 북한군과 북한 인민들이 출입문 사무소로 넘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이라도 난 것이 아니냐는 걱정에 국군은 총부터 빼들었지만 이들이 전투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빠르게 기순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한 차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할지 아니면 받아주면 안 될지 어찌됐건 절차에 따라 운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국정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던지 임시로 건물에 빌려서 수용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국내로 넘어와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중국군의 진격 속도와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국내 여론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중국군이 이미 한반도를 깊숙이 개입했다는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자 여론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북한군의 대규모 투항 사태는 개성 출입문 사무소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휴전선 곳곳에서 북한군이 전위를 상실하고 국군에게 항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쿠데타로 인해서 북한군부 전체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의 폭발과 중국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북한군들 중 일부는 차라리 한국에 붙어서 목숨이라도 연명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을 모두 기순 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친중파에 넘어가지 않은 일부 북한군부와 한국군 간의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진중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김정은의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개성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이는 친중파의 크나큰 악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 특성상 절대 지도자가 잡히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평양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김정은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나라이기에 김정은을 잡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친중파와 중국군은 부랴부랴 김정은을 잡기 위해 개성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평양이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평양은 다른 북한 도시와는 다르게 상당한 도심입니다. 그래서 시가전을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평양을 지키겠다면서 김여정이 평양에서 군대를 수습하고 버티고 있어서 중국군 입장에서도 평양을 무시하고 개성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배려 덕분에 언제든지 김정은이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군은 골머리를 앓기 시작합니다. 첫 쿠데타 때 김정은을 생포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패착 중 하나였죠. 북한 안주입니다. 중국군은 어떻게든 보급을 짜내어 평양으로 다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북한군의 저항도 있었지만 대부분 약한 저항이어서 무리 없이 진격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여기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급을 현지 보급을 통해 해결하면 되겠다고 판단했지만 북한은 생각보다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도시에 가도 식량이 없었고 약탈을 하려 해도 식량을 가진 집이 거의 없었죠. 결국 며칠을 굶는 중국군도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보급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죠. 근데 백두산 폭발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군에게 제대로 보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평양을 점령해 개성으로 진격하여 김정은을 잡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서 중국군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진격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이런 중국군을 어떻게든 지연시키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화산재가 동북아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야만 것입니다. 어찌됐건 중국군은 조금씩 조금씩 평양으로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도 비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백두산의 화산재가 전부 다 일본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화산재가 쌓이기 시작했고 각종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든 공항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산재의 피해로 인해서 일본의 농업이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식량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군의 북한 침공과 일본의 경제 불안은 그대로 구구 세력의 확장을 보이게 했는데요. 일본은 이런 기회를 잡고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보통 국가로의 단계를 차차 밟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도 정계에서 협상파와 주전파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개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열띤 논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모두 양측은 논리가 있었습니다. 협상파들의 주요 골자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데 전비를 모두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서방 세계가 전쟁을 반대하고 있었고 전작권이 미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전파는 지금 통일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영 통일하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중국이 평양을 점령하는 순간 한반도 북부를 영영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죠. 모두 일리가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확전을 원치 않았던 국제사회가 한국을 말리고 있었던 상황이지라 협상파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는 완전히 마시 가버린 상황이었는데요.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말이 아니게 되었는데 백두산 폭발의 여파로 물류 시스템이 멈추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 각종 원자재 공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대한민국 경제는 몰락 초읽기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협상파는 이러한 국내 현실을 거론하면서 전쟁을 막고 중국 협상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전쟁한다는 것은 애국자가 아니라면서 말이죠. 2500만 명을 위해 5000만 명을 희생시킬 수 있을지 계속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협상파들은 이런 우위를 활용하여 대통령까지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계에서 다수가 협상파를 지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의회의 요구에 순응하며 중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들은 전부 국민의 생각을 듣지 않고 판단한 것들이었죠. 정계는 중국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계들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었죠. 국민들은 한 치의 땅도 중국에게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국내의 여론이 점차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죠. 전쟁과 평화 중 태길의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곧바로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복하는 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길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유화정책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협상파들이 외면하는 현실입니다. 그들의 협상정책이 사실 유화정책이고 이는 평화냐 전쟁이냐의 선택이 아닌 싸우느냐 항복하느냐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협상정책을 계속 펴고 물러서고 후퇴하다 보면 언젠간 결국 마지막 요구에 마주할 것입니다. 최후통첩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뇌부들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전쟁보다 무릎 꿇은 채 평화를 맞이하는 것이 좋으며 대한민국의 싼 값에 평화를 원하고 죽는 것보단 비겁한 자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죽느니 굴종하며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태까지 협상파들이 보여준 것이 다 이런 거였거든요. 결국 이런 두려움은 전쟁으로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약한 소리들은 우리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기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속박과 굴종으로 얻어낸 삶과 평화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 순국선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들을 중심으로 점차 주전파의 세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우리의 땅인 한반도에 넘어온 중국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정계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협상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순응하고 연설문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직원은 국회 연설문을 작성해 나갔지만 도저히 마지막 문장 협상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도저히 완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연설문을 작성하고 국회에서 이 연설을 하게 되어버리면 영영 한반도 이북 지역을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은 화산재가 자욱히 낀 서울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차창밖에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결의가 가득한 모습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무언가 홀린 듯 지하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민들과 조우할 수 있었는데요. 지하철 안에서 대통령을 만난 시민들은 대통령을 알아보고 예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게 되죠. 북한의 중국군이 쳐들어오고 평양을 점령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싸워야 한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요.
시민들이 이런 결연한 의지는 대통령을 바꾸겠습니다. 지하라는 어두운 곳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어두운 시기일 때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새로운 용기를 준 것입니다. 비록 울음에 답한 것이었지만 주전파들에게는 시민이란 든든한 동맹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때까지 적었던 협상문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연설문을 준비해 국회의사당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 평양에서는 시가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쌓고 장애물 등을 건설하여 중국군의 침입을 막고자 했습니다. 한 가지 북한에게 유리한 것은 이 평양에는 백두혈통이기도 한 김여중이 군대를 수습하여 결사항전의 의사를 보였고 시가전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백두혈통이 직접 나와 평양을 지키겠다고 해버리니 친중파들도 잠시 일부 후퇴를 하여 중국군에게 합류하는 일이 발생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때 친중파가 평양 내부에서 계속 전투를 하고 교란을 해주면서 중국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무리 없이 평양을 점령할 수 있었을 텐데 북한이 가진 백두혈통 통의 상징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친중파가 평양에서 군대를 빼내어 중국군에게 합류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덕분에 평양에서는 더 방어를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병력들이 친중파로 넘어간 상황이기에 몇천밖에 안되는 병력으로 수만에 달하는 병력들을 방어했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결상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수진을 친 상대는 함부로 공격해선 안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양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죠. 거기다가 백두혈통이었던 김여정이 직접 방어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평양 시민들도 이에 응하면서 평양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평양에 폭격이 시작된 것이었죠. 제보급을 받은 중국군이 평양으로 진격을 하고 또 친중파 북한군의 도움을 받아 평양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평양에서의 처절한 전투가 시작되었죠.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던 정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곧바로 중국과의 협상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얻은 지도자의 모습이었죠. 우리 역사에선 사소한 사건 하나가 큰 사건을 바꾸는 모습을 종종 연출시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전국 생중계를 하고 있었던 순간이었는데요. 국회 연단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지금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임무를 다하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면 우린 이 어두운 시간을 이겨내고 우리들의 땅을 지켜내고 전쟁이라는 소용돌이를 극복하여 중국의 야욕과 맞설 수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나라 혼자만 남게 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때까지의 역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그 어떤 역경에도 함께하며 항상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우리들의 땅을 죽을 각오로 지킬 것입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 연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국민들의 지지도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 30%밖에 지지율이 안 됐지만 지금은 90%가 넘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도 이례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논평을 했는데요. 비록 우회적인 방법으로 논평을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논평은 전국을 뒤바꾸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였습니다. 정계는 당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 협상을 하려던 모습에서 당일날 입장을 바꾸어 중국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었으니까요. 거기다가 헌법재판소나 언론, 국민들도 일제히 주전파에게 지지 의사를 내보이며 협상파를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있어서 더 좋은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 번 더 돈바스 지역에서의 휴전 협상을 체결하면서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차 발을 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세계가 구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반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서방세계는 중국의 이런 패권주의적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준비함과 동시에 미군의 병력들을 일본과 한반도로 추가 전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느라 한국에게 협상을 하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료 중국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죠. 현재 대한민국의 전작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상황에서는 미국이 지휘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미국은 한국에게 급변사태에 개입해도 좋다라는 의사를 밝힙니다. 사실상 이 전쟁에 참전하라고 요청한 것이었죠. 그리고 중국군을 북한에서부터 몰아낼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가 전국을 뒤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파 입지가 서서히 올라가 주전파들도 정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협상파들을 강하게 몰아붙이며 서방세계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북한을 중국에게 넘겨줄 것이냐면서 강하게 몰아붙였죠. 지금 당장 협상을 해버리면 나중에는 우리 한국이 먹힐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화산재 피해를 수습하는 가운데 서서히 구름 사이로 햇빛이 온 지역을 비추기 시작하였고 어두웠던 시간은 점차 밝은 시간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협상파는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고 국민들에게까지 철저히 외면당하기 시작했죠. 결국 국회는 급변 사태에 대한 개입을 승인하기 이릅니다. 한 명이 바꾼 역사의 순간이었죠.
여론은 뒤집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여론은 북진이었죠. 국회의 동의를 받은 북한 내전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전시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제7기동군단은 DMZ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작전권도 한미연합사에 이양되어 미국이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전시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자 경제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전쟁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큽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리스크를 걱정한 외국인이 돈을 빼버리니 한국의 경제가 말 그대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해놓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은 부랴부랴 경제 지원 패키지 등을 제공하면서 급한 불은 꺼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이런 한국 경제의 몰락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에 대한 의심도 사기 시작했죠. 전시경제로 전환하자 공장들은 군수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만 개가 넘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20만 개의 공장에서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한 엄청난 군수품이 생산되기 시작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제조업계가 화랑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7기동군단입니다. 제7기동군단은 거침없이 진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군보다 빠르게 북한을 장악했어야 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의 인프라 문제와 국군의 고질적인 문제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인프라는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 시설과 비교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죠. 그런데 제7기동군단이 진군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친중 세력을 제외한 북한군은 이미 전투 의지를 상실하여 항복하긴 했으나 비전투적인 요소로 인해서 제7기동군단의 진군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프라가 안 좋아서 도로를 새로 깔면서 진격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급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공군기를 활용하여 북한에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화산재가 북한 상공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공군기 이용이 힘들었거든요. 이 뜻은 정찰 자산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제7기동군단은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진격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는 현재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죠. 개성입니다. 이곳에는 김정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군은 향후 북한과 협상해서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 김정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김정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게 됩니다. 이 김정은에게 해코지를 가하게 된다면 친중파가 아닌 북한군이 저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구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는 김정은을 안전한 장소로 모신다는 명분으로 서울의 지하 벙커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사실상 감금을 한 것입니다. 김정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군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정은의 신병까지 확보하 대한민국 육군은 모두 진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평양 코앞에 있기 때문에 다른 수를 썼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일본으로 전진 배치된 미 해군의 자산들이 점차 한반도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은 김정은을 놓쳤다는 소식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군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평양을 점령하기로 합니다. 거기다가 위성정보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평양에 무차별 폭격을 가합니다. 민간인의 피해도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폭격을 해버리죠. 거기다가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김여정에 붙었다는 것에 간파해버리는 바람에 이들을 전부 군인으로 규정해버리고 평양을 쇠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친정 북한군들도 이에 호응하며 평양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사실 이들에게서 중국이 안 붙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친중파는 제일 먼저 앞장서면서 평양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 사례처럼 평양에서 시가전을 펼치면 충분히 시간을 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과 평양은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중국군이 모든 화력을 쏟아부어 처음부터 평양을 평탄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중국군은 시가전에 유리한 화학무기까지 쓰면서 진입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북한군은 맥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폭격 맞고 바로 쓰러지는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중국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사례를 보고 지속해서 연구하게 되었 제병 협동훈련을 많이 진행해왔던지라 주요 점령지역을 하나둘 점령해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순식간에 평양이 함락된 것은 아닙니다. 은원폐가 가능한 콘크리트 진지 역할하는 건물이 여러 개 있다 보니 각종 건물과 고층 빌딩들은 뛰어난 은폐 진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 건물을 은폐 삼아 적을 저지하고 또 소탕하는 전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요새 하나만 있었지만 이제는 건물 하나하나가 모두 벙커나 요새가 된 상황이었죠. 창문 하나하나는 저격수가 자리를 잡기 안성맞춤이었고 도로는 무인지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중국군이 폭격을 통해 평탄화를 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평양을 평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조금씩 무너지긴 했으나 그 잔해들이 은원폐를 하기에 적합한 요소가 되고 있었죠. 전쟁에서 폭격이 가지는 목적은 시설이나 어떤 세력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국군은 폭격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병력을 평양 내로 진입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었죠. 북한군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불리한 전황을 뒤집고 평양을 보다 빠르게 점령하기 위해 해병대를 동원해 상륙을 준비하게 됩니다. 해병대는 전시 상황일 때 후방으로 침투를 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평양 인근 서해안을 상륙시켜 평양을 장악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독급 강습 상륙함을 제작해도 자체 수송 능력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독도급은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지라 서해로 이동해야 하고요.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는 한미연합작전 때 미 해병대와 같이 상륙하는 방식으로 작전이 짜였습니다. 자체적인 상륙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미 해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미 해군의 상륙 수송 능력이 기대고 있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된 것이었죠. 북한군은 중국군의 화학무기 하나둘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민간인도 신경쓰지 않고 화학무기를 앞서 나가면서 평양을 짓밟다 보니 평양은 빠르게 북부지역에 함락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이 이러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빠르게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화학무기를 사용해 적을 특정 지역에서 몰아냈다 하더라도 점령을 위해서는 따로 제독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독이 마무리되어도 수포작용제와 같은 화학무기들은 소량이나마 오랫동안 지표층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수십 년이 지나도 발암의 가능성이 충분하죠. 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아예 죽은 땅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데도 평양에 화학무기를 쓴다는 것은 추후 한국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중국이 원하는 곳은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이 보유한 동해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양을 점령해 북한을 분할 점령할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미 진작 김정은이 국군에게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전체를 점령하는 건 힘들겠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동해안이라도 점령해 태평양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무기를 쓰고 빠르게 점령을 해가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군이 아무리 화학무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평양은 북한의 수도입니다. 북한은 쿠데타를 걱정해서 평양에 상당수의 군부대를 배치하고 정예화시켰는데요. 평양 중심부까지 들어가면 갈수록 북한 정예 부대들이 중국군을 상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방독면까지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죠. 화학무기도 점차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화학무기가 오히려 동쪽으로 훅 불어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죠. 화학무기가 그리 유용하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북한군들은 건물 요소요소에 숨어 중국군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적은 병력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중국군을 지연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평양은 천혜의 요새이기도 합니다. 강에 있어서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기도 하며 이 물을 그대로 식수로 활용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평양은 지난 70여 년간 전쟁을 준비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지하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벙커와 요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어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힘들지만 중국군을 점차 막아내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군의 활용은 엄청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배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북한군에게 써먹고 있었죠. 거기다가 북한 평양에 보급이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호위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베트산 폭발로 인해서 가뜩이나 농사가 안 되던 북한 농업에 사망 선고를 해버렸고 또 인프라로 인해서 평양에 지속해서 보급을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북한 군들은 보급이 부족하여 굶어 죽는 사태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라 추위에 몸을 떨면서 전투를 해야 했죠. 이날 평양에서는 검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암시라도 하듯 검은 눈이 내렸죠.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싸우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되니까요. 다만 다행인 것은 공중 지원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북한군이 버티기가 더 수월했다는 겁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의 새해는 어둡고 칙칙한 신년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시경제 전환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서 모든 역량이 한 곳에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상당한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 덕분에 그리 어렵지 않게 군수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이때까지 쌓아두었던 신형 군수품을 전군에 제공함에 따라서 국군의 질 수준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국군의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죠. 예를 들면 통신 문제가 있었는데요. P96K나 등에 메고 다니는 999K와 같은 통신 장비가 매우 열악하여 서로 간의 작전을 제대로 짤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군부대들은 유선 야전 전화기 등을 사용하는지라 휴대폰이나 카톡을 통해서 작전을 공유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북한 내로 진입하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뢰 개척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었는데요. DMZ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지뢰 지대를 개척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뢰 개척 장비가 부족해서 진격하는데 상당히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군의 대부분의 장갑 차량은 지뢰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뢰 지대 한 통로가 발견되어도 그 통로를 통과하던 전차 한 대라도 지뢰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 통로는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지뢰지대 개척대에는 상당히 많은 통로를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근데 현재 한국군에는 지뢰지대 개척을 하는 게 미클릭밖에 없습니다. 미클릭을 발사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지뢰를 제거 통로 옆으로 밀어버리는 지뢰 제거 차량 중심으로 지뢰를 제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미클릭에는 길 표시 자동 기능도 없고 붉은색 고깔을 들고 다니면서 표시를 해야 하는 수준이라 진격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이 평양 중심부로 진입하게 됩니다. 북한군이 하나둘 쓰러져갖고 견고하게 방어하고 있던 방어선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전투 의지를 상실한 북한군은 항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나 평양 중심부이기도 한 김일성 광장과 유경호텔에서 매우 치열한 전투가 발생되었는데요. 어떻게든 방어하려는 북한군이 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평양에서 도망갔다는 소식과 김정은이 국군에 의해 구속되었다는 유언비어가 북한군에 퍼지기 시작하자 몇몇 북한군은 아예 친중파로 갈아타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북한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무너질 운명이란 걸 알고 있었던 북한군이었습니다. 사기가 바짝 오른 중국군은 더욱더 북한군을 밀어붙였습니다.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우며 북한군을 하나씩 삼면해 나갔죠. 유엔 본부입니다. 서방 세계는 중국의 비인도적인 전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화학무기를 당장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상당한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라다 보니 중국이 가진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렇게 서방 세계는 하나로 단결된 모습으로 중국을 경제 제재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여 입은 피해가 상당해서 중국을 경제 제재할 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미국은 치솟은 원유 가격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백악관 앞에서 시위가 연일 발생 중이었죠. 이럴수록 중국은 더 자신감을 얻고 북한을 점령하기 위해 모든 실수를 쓰고 있었죠.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은 감수하겠다고 말하면서 48시간 내로 북한 내에서 병력을 빼라고 중국에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거부했죠. 결국 미 의회에서는 중국과의 제한적인 전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게 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유경호텔과 김일성 광장에 함락되어 대동강 이남까지 북한군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항복하는 사람만 해도 3,000명이 넘어가고 있었죠. 대규모 이탈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인 것을 직감한 김여정은 항복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중국군이 대규모 포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당황한 듯 평양에 후퇴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죠. 북한군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 계속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포격을 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와 미 해병대였습니다. 미 해군이 한반도에 도착하고 바로 상륙 준비를 진행하여 평양 서해안에 상륙을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포와 장갑차까지 동원하여 평양을 장악하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죠. 심지어 서해안에 북한 해안포대들은 연합군이 오자 오히려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국은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의 제한전만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국군은 달갑진 않았지만 이에 동의하며 중국군을 밀어낼 작전명 여명을 발동하게 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선 이러한 국군과 미군의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놀란 분위기였습니다. 진짜로 자신들과 전쟁을 할 줄 예측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무력시위선에서 그칠 줄 알았던 이들이 이렇게까지 개입해버리니 중국은 빠르게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을 겁니다. 만약에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확전이 되어버리면 재가루가 되는 건 북한이 아닌 자신들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향후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평양에서의 공격을 중단하고 평안북도와 북한 동해안 지역으로 모두 병력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은밀히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죠. 한국과 협상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없어서 한국이 이 전쟁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판단했고 또 미국만 설득하면 한국도 자동으로 따라오리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계산을 다 깔아두고 미국에 계속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국군과 미국은 계속해서 북진하게 됩니다. 일단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를 중심으로 평양에 당도하고 있었죠. 북한군의 저항은 없었습니다. DMZ에 있던 병력도 속속 북진하면서 평양에 당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공병대가 만들어둔 가교와 도로들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미연합군의 이동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었고 보급도 원활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미연합사에서는 본국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북진을 원칙으로 두고 평양에서 재정비를 거친 뒤 중국군을 한반도에서 영원히 몰아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미연합군이 평양에 당도하자 평양은 매우 끔찍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곳곳이 무너진 건물로 가득했었고 거리는 시체가 뒤엉켜 섞고 있었으며 그 시체 안에는 구더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는 포탄 구덩이도 가득했는데 포탄 구덩이에 물이 고이는 바람에 각종 걸레가 창궐하게 되었고 이는 그대로 전염병을 확산하기까지 했죠. 전쟁으로 인해 생긴 2차 피해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란 것은 평양 공방전은 북한이 승리해서 더 이상 평양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양 공방전에서는 북한군이 약 6천여 명 정도가 전사를 하였습니다. 중국군의 수치는 아직 확실한 집계는 나오지가 않아 알 수가 없지만 북한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 중이죠. 북한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북한군들은 이제 개성으로 이송되어 훨씬 좋은 한미연합사의 시설에서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으로 쭉 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여정의 힘을 빼기 위함인데요. 어찌됐건 북한은 믿을 수 있는 상대는 아닙니다. 각종 화전 양면 전술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하려고 했던 나라였죠. 당장 중국이 한반도를 먹겠다고 난리를 치기 전까지는 주적이었고요. 그래서 북한은 그리 신뢰할 수 없는 상대였는데요. 평양의 한미연합군이 당도한 지금 김여정의 힘을 빼놓고 훗날 북한을 대대국화하기 위해 북한 자체의 힘을 많이 빼놓는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김여정도 안전이란 이유로 개성으로 이송되게 되었고 평양에서의 북한군들도 지휘통일이라는 명분으로 해산되거나 무장해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미 평양에 한미연합군이 들어온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북한군은 한미 양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을 볼모를 잡고 있었던 게 컸기 때문에 이는 생각보다 손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중국군이 평안북도와 북한 동해안 지역으로 완전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승리라도 거두기 위해서 이곳에 대한 점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점령지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알박기를 시전하게 된 겁니다. 이곳에 대한 인사작전을 수행하거나 반체제 인사를 제거하거나 주소지를 부여하여 행정적 작업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중국군은 아주 오래전부터 태평양에 진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야망이 있었던 나라였죠. 근데 러시아와 북한에 의해 동해안이 가로막혀 그런 꿈을 꿈으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회가 찾아왔죠. 북한의 동해안을 점령함에 따라서 동해안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각오하더라도 여기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미국 대표단과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중국이 제3차 세계대전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한 의사를 내비치자 미국 대표단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국은 제3차 세계대전까지 확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핵전쟁까지 이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중국은 오히려 자신감을 얻고 더 무리한 요구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을 분할해 공동점령하자느니 북한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되 정권은 자신이 정한 사람으로 올려놓자느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었죠. 이렇게 협상은 계속 지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중국군은 이 기간 동안 점령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한미연합군이 북진해 올 수도 있으니 각종 무기와 병력, 장비들을 북한 내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방어선도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통일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계속 놓쳐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 협박을 하면서 강하게 나오자 서방세계가 소극적으로 나왔던 것에 기인하고 있죠. 서방세계에 대하여 3차 세계대전을 거론하고 핵전쟁까지 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나오면 서방세계는 어차피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서방세계는 중국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자 경제제재를 더 강화하는 조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이란 나라가 가진 세계 위상이 너무나도 높아져 버려서 자신들의 피해도 컸지만 중국이 북한에서의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시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전략자산들에 대한 수출 금지와 기업 인물, 단체들에 대한 경제 제재가 줄지어 이어졌습니다. 벌써 경제 제재만 해도 2000개가 넘어가고 있었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당했던 경제 제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시했는데요. 중국 주요 인물과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첨단, 전략 자산들에 대한 수출 금지, 중간재 수출 통제 등 중국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이용하면서 중국과의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이런 경제 제재가 꽤 피해가 있었는지 일부 군수공장에서는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되었고 상하이 같은 곳에서는 뱅크런이 관측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 어느 정도 버티고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중국군이 평안북도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 병력을 추가 증원한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대상이 자신이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몹시 두려워했죠. 그래서 한국은 빨리 북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전작군이 미국에 있어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대치 상황만 이어지고 있었죠.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점령을 공고히 하기 위해 투표까지 열게 됩니다. 다만 총구리를 등 뒤에 겨누고 강제로 투표를 실시한 것이라서 명분 치우기 용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당연하게도 90% 넘는 찬성, 중국과의 합병 찬성이었습니다. 중국군은 이러한 투표를 명분 삼아 이 지역에 대한 합병을 선언해버리게 되는데요. 바로 합병하는 것은 서방세계의 반발이 너무나 심하다고 판단했는지 이 지역을 먼저 괴뢰국화시켜버립니다. 친중 북한군 세력들을 모아 이곳에서 괴뢰국을 먼저 건국하도록 한 것이었죠. 이들의 이름은 고려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군도 더 이상의 진격을 명령하지 않으며 이렇게 착화가 되어가면서 동해안도 중국에 넘어가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때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정은이 한국에서 스트레스와 성인병으로 인해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 일로 인하여 한반도 전세 상황은 완전히 180도 뒤집혀버리게 됩니다. 김정은이 쓰러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김정은은 급히 후송되어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김정은의 신변이 노출되면 전선에서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 사실을 엠바고에 붙였습니다. 엠바고는 취재나 하되 정해진 기간까지 보도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도가 나갈 경우 초래되는 혼선이 막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엠바고를 붙였습니다만 정부에서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SNS였죠. 전시 상황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다 보니 SNS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산병원 내 환자들을 중심으로 병원 내에 김정은 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김정은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 SNS에서 김정은 위독설이 퍼지게 되었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재 경쟁이 붙게 되었고 정부의 엠바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사는 이를 묵살하고 특종 보도를 내면서 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바보가 아니라서 한국에 올라오는 언론, 즉 오신트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김정은이 위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 이것을 그대로 프로파간다에 이용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교묘하게 바꾸어 일부러 한국 정부가 김정은을 독살시켰다느니 2,500만 북한 인민 들을 전부 죽일 거라느니 한국에 대한 반감이 가지도록 프로파간다를 진행했죠. 북한은 SNS가 발달하지 않고 언론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다 보니 이러한 프로파간다에 매우 취약합니다. 중국 정부가 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믿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 북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북한에서의 백두혈통의 위상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이 곧 북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백두혈통에 위협을 가했다는 것은 북한 인민들에게도 위협을 가했다는 뜻과도 같았죠. 이에 따라 분노한 북한 인민들이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키거나 한국군에 협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한국
한국군에 협력하고 있던 북한군들도 한국군에 대한 의심을 사기 시작하면서 친중파에 가담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두혈통을 지킬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민들을 계속 선동해 나갔죠. 중국은 반대하는 북한 인민들을 납치해 죽이거나 고문하는 등 점차 반대 세력을 축출하며 북한 지역 점령을 공고히 나갔습니다. 물론 괴뢰국화이긴 하지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해 나갔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꽤 곤혹을 치렀습니다. 벌써 수천 명의 다른 사람이 의문사를 당하고 있었죠. 또 식량 배급을 의도적으로 줄여 인민들이 말을 듣게끔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중국 정부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북한은 상당히 폐쇄적이고 고립된 나라인지라 이런 비극이 전세계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반대 세력을 축출해 나가고 있었죠. 전선은 고착화가 되었습니다. 미군도 진군하지 않았고 마치 옛날 통일신라 시대의 영토만 확보한 채 계속 전선이 유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선에서는 방어선을 까는 등 재정비와 재편성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군과 한미연합군은 양측 모두 총부리를 서로에게 겨누며 경계하고 있었죠. 미국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중국이 핵보유국이다 보니 더 이상의 확전은 3차 세계대전을 의미했거든요. 21세기 이후 중국과 미국이 충돌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미국은 고심 또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점령한 고려공화국을 완충국으로 두고 현 상황을 유지하자는 것이었죠. 거기다가 현재 미국은 중국 경제 제재로 인해 생긴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경제가 점차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확전은 무리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은 전비를 소모함으로 중국의 국력을 깎아먹기에도 좋았죠.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을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언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상황을 모두 낱낱이 밝혔죠. 스트레스와 성인병으로 인해 쓰러졌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진들이 총출동하여 치료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북한 인민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을 믿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연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심은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인민들의 불만이 늘어가고 있었죠.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서 북한군들이 유격대를 꾸려 북한 유격대들이 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각종 탄약과 보급대를 타격하면서 한국군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했죠. 물론 경미한 피해이긴 했으나 북한 전 지역에서 이러한 모습이 관측되면서 한국군이 후방에서 피해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일부 북한의 군부대들은 그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 그 지역을 점령한 채 친중파에 넘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친중파의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북한의 핵시설을 북한군이 장악하여 친중파에 항복해 북한 핵시설이 중국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일들이었죠. 북한 내에서 반란을 일으킨 세력은 모두 군부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비무장한 군부대들이 많아 그나마 적은 피해였습니다. 국군은 이들이 전부 반란군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모두 한반도 남부 지역에 마련되어 있는 포로 수용소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각종 무기도 유격대에 넘어갈 수 있으니 모두 남부 지역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적성 무기로 취급하여 후방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한 것이었죠. 국군은 이와 동시에 성남 북한 인민들의 민심을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분야에서의 민사 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식량 배급 및 인프라 시설은 기본이고 각종 상하수도 설비 건설과 의료 서비스 제공 등 한국군이 특히나 잘하는 민사 작전을 펼쳐가며 민심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국군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소식도 널리 퍼지게 됩니다. 중국은 이것을 활용하여 이 전쟁을 끝낼 협상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북한 내에서 군부대를 중심으로 한 반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군도 상당히 불리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전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은 달콤한 목소리로 이 전쟁을 끝내자고 미국과 한국에게 요구했죠. 휴전이라도 좋으니 이 전쟁을 끝내자고요. 한국도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북진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전투 역량이 현재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미국의 결심이 중요했는데요. 근데 미국에서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 미국 물가가 치솟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바로 전쟁을 시작하다 보니 세계 경제는 나락 그 자체로 가버리게 되었고 미국 경제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금 당장 미국 시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성남 민심이 백악관으로 향하게 될 테니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민심을 타개하기 위해 한반도를 집중하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중국을 밀어내 신냉전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북한 군부는 계속해서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국군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친중파에 가담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북한 군부는 국군의 움직임이 수상했습니다. 계속 인민군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있었고 무장해제된 병력을 자꾸 어디론가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중국의 말처럼 이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늘같은 김여정과 김정은을 볼모로 잡고 있는 형세이니 국군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중국도 이와 동시에 북한 동북부 지역에 대한 점령을 공고히 이어나가면서 빨리 협상하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한국도 미국의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에 청천강 이남지역이라도 만족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김정은은 수생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요. 빠른 시일 내에 퇴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의사들이 김정은을 살리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인병도 같이 치료를 진행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점차 바람이 되어 태풍이 되어가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본 북한 군부들이 국군을 돕자는 의견 쪽으로 결집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중국에게 실망하는 쪽도 있었고 국군의 민사작전이 상당히 뛰어나 국군에게 협력만 하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는 우호적인 소식도 전해졌죠. 모든 곳에서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연합사령부는 같은 날 1시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을 기해 북진에 가할 것이고 중국군은 북한 내에서 3월이 오기 전에 철수하라고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우라고 재촉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뜻밖의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북한 지역의 통치권을 김정은이 가질 수 있도록 직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명예직에 더 가깝긴 했지만 이러한 발표는 전황을 바꾸기에는 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미연합사령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 현재 북한의 핵무기를 노리고 있다며 확전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전에 북한 군부 중 일부가 핵시설을 가지고 친정파에 넘어간 것을 이유삼아 북진의 명분을 만든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중국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서도 민심의 이반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협박하고 굶기기까지 했으니 민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었죠. 북한의 군부는 친정파에 합류했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낌없는 쌀밥과 고깃국을 주는 국군에게 협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미연합군은 잠시 주춤했던 진격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중국군은 북한 내에서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북진을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늘은 맑은 하늘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백두산 지역에서의 수습을 마무리하였고 화산재의 분출도 멈췄으니까요. 이제 제한적으로나마 공군기가 뜰 수 있게 된 겁니다. 화산재가 어느 정도 갠 한반도 상공의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람의 영향으로 모든 화산재가 일본으로 날아가는 덕분에 한반도에 큰 피해를 안 끼치고 있었죠. 한미연합군은 제공권 장악을 시도하게 됩니다. 공군기지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죠. 한미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군기를 활용하여 중국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찰기와 전자전기 등을 이륙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갔는데요. 압도적인 정찰 자산을 바탕으로 중국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족족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나 드론의 활용도도 높았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적의 위치를 파악한 후 초탄부터 직격탄을 맞춰버리거나 드론에 실탄을 매달아 상공에서 폭격하는 식으로 중국군을 괴롭혀왔죠. 미군이 개입해버리니 국군의 문제점이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국군은 중국군이 이 땅에 들어온 이상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F-15K와 같은 국군의 공군기를 활용하여 제한적인 공습도 가했죠. 미국은 이에 도움이라도 주듯 전자전 장비를 활용해 중국군의 방공망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중국군의 포갑에 의해 분노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져갔던 북한의 인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중국군이 북한 인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해놓은 짓들이 오히려 역풍을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민사작전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후방의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전방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대부분 군 복무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며 중국군에 대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북한 시민군들이 장악한 지역도 나오기 시작했죠. 미군은 이에 질서를 이들에 대한 제한적인 구수품 조달을 수송기를 통해 제공했습니다.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는데요. 이렇게 화력이 보강된 북한 시민군들은 더더욱 중국군을 앞뒤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국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군단을 필두로 신의주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죠. 후방부대들은 인민들에게 쌀과 고깃국을 주며 민사작전을 펼치기 시작했고 점차 국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국군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협조를 무한정을 해주는 세력이 되어버렸죠. 국군의 민사작전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파병을 갔던 사례 중에 민사작전으로 비난받았던 사례가 없었고 현 주민들이 자국 군대보다 한국군이 더 좋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민사작전을 매우 잘하는 군대였습니다. 이러한 민사작전을 바탕으로 후방의 안정화가 찾아왔고 이는 그대로 진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한미연합군은 중국군을 말 그대로 도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후방에서 북한군이 게릴라전을 펼치며 보급까지 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기는 말 그대로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중국군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도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중국은 여기서 일종의 알박기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미국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중국을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달려오는 것 같았죠. 확전을 감수해서라도 한반도 전체를 한국에게 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이런 기세에 중국은 기가 눌려 협상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동북부 지역이라도 중국에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미국은 헛소리 하지 말고 한반도에서 당장 태워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죠. 미국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현재 미국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산만 있어서 한반도에서 발을 못 빼는 상황인데 미국 현지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까지 경제 제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까지 경제 제재를 해버리니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인해 미국 경제 상황이 말이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중국이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 이렇게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미국의 잠재력은 바로 자본에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미친 듯이 돈을 뿌리게 되었죠. 그 결과 중국군이 압도적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성장에 미국을 넘본다고는 하나 그것은 허황에 불과했죠. 미국은 가용 수단들을 총동원하면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연합군이 얼마나 파죽지세로 진격했냐면 하루에 42km씩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나폴레옹의 프랑스 육군이 오스트리아를 공격할 당시 수준보다도 빠른 속도였죠.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중국의 사기 저하로 인한 군대 붕괴, 제공권 확보, 그리고 북한 인민들의 협조로 인해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친중파 북한 세력들은 주민들의 협조를 못 받자 보급이 붕괴하여 알아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대한민국은 이 전쟁에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한미연합 해병대들이 신의주에 상륙을 시도하여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병력이 전부 다 최전방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신의주에는 방어 병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의주를 무혈 입성하는 데 성공했죠. 신의주를 상륙하는 데 성공한 한미해병연합부대들은 단둥 철교를 차단하였고 중국군의 보급망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군은 남북으로 공격받는 형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부대들은 집단으로 항복하는 사태까지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되자 5만이 넘는 중국군이 포로가 되어버리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여버립니다. 한반도 상황이 암울하게 돌아가자 중국 내에서도 확전 반대 의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협상파가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대로 한미중 간 협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중국의 경제도 슬슬 버티기 힘들 정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중간재를 한국에게 수입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에서 한국을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경제적 타격이 있기도 했고요. 전 세계의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상하이 봉쇄를 이어 이러한 악수까지 두게 되니 중국 시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게 되었고요. 결국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협상 의사를 내보이면서 포로들을 전원 석방해주고 한반도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신 북한 지역의 재건을 위해 유엔이 몇 년간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입장을 내비치게 됐죠.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빨리 전쟁을 끝내야지 경제를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급으로 불안해질 북한 지역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엔이 직접 관리를 하여 불안 요소를 없애는 것이 합당해 보였습니다. 결국 북한 지역에 유엔 평화 유지군이 투입되기로 결정이 되었고 바로 전쟁을 끝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승전하게 된 전쟁이었죠. 북한 백두혈통은 한국에서 약속한 사항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예직으로나마 북한 지역을 통치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엎어버렸죠. 백두혈통이 끝내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백두혈통을 처벌이라도 하게 된다면 북한 인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 돌이킬 수 없는 내전의 세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 때 덴노가 인간 선언을 한 것처럼 비슷한 방향으로 백두혈통을 격화하는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북한 지역은 유엔 주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여 년간의 안정화 작업을 끝낸 이후 한국이 통제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죠. 냄비가 끓는 것처럼 식는 것도 금방 식게 되었습니다. 백두산도 점차 안정화가 되면서 어두웠던 시간은 이제 밝은 시간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지역을 점령한다는 잠재력을 전 세계에 인정받아 많은 투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갔고 군부대를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편성한 뒤 북한 지역에서 안정화 작업을 펼쳤죠. 그리고 북한 지역에 대한 재건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옛날 김씨 일가가 만들었던 독재의 흔적은 점차 없어지게 되었죠. 다만 이런 독재를 기억하기 위해 주석군과 같은 시설물은 남겨두기로 했죠. 이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시간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욕심은 세계 경제를 파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하자 극단주의 세력은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식량난으로 인해 중동에서는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점차 확장을 거듭하면서 중동에서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중동 전쟁이 다시금 발발하게 되었죠.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는 이스라엘 공군 소속의 고넬류 데이에게도 찾아왔습니다.